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. 납세자는 전자신고, 방문신고,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하면 됩니다. 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의 종합소득세,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동시신고를 지원합니다.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